맨눈으로 봐도 이렇게 보여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를 꿈꾸는 비전문가의 천체관측 채널 미드나잇입니다. 지난번 천체관측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1탄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받았고 이후 댓글을 통한 많은 질문 등을 통해 질문 시리즈 2탄 제작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체관측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2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3가지를 뽑아서 미드나잇의 주관적과 객관적 그 사이 어딘가의 관점에서 최대한 쉬운 설명을 바탕으로 Q&A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허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체관측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점 베스트 3 2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망원경을 통해 천체관측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대를 하곤 합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겠지? 이런 부푼 기대를 안고 망원경에 눈을 갖다 대어 한참을 들여다보던 분들은 이윽고 망원경에서 눈을 떼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려는 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동안 TV, 책,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보신 여러 천체의 모습들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경이롭고 영롱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망원경을 통해 본 모습은 뭔가 형태는 있지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희뿌연 먼지 덩어리, 알록달록한 색깔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희뿌연 먼지 덩어리, 심지어 형태마저도 잘 보이지 않는 희뿌연 먼지 덩어리, 그냥 먼지 덩어리만 보입니다. 충격적이지만 그 먼지 덩어리들이 여러분이 그동안 봤던 이런 은하, 이런 성운, 이런 성단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아름답고 영롱한 천체들의 모습은 전부 다 거짓부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짓이 아니니까요. 이 모습도 저 모습도 모두 다 진짜이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렇게 예쁘기만 한 천체들이 망원경으로 볼 때 볼품없는 먼지 덩어리로 보이는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전에 천체 사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간략하게 짚고 가볼까 합니다. 먼저 카메라를 망원경에 설치하고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을 향해 오랜 시간 동안 셔터를 열어서 빛을 노출시킨 후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양의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을 시키게 되면 빛의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게 되면서 대상의 형태는 물론이고 색깔도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상 하나만을 수시간 동안 몇십 장 이상 촬영을 해주고 이후 촬영한 파일들을 한 대 모아 하나의 사진 파일로 합성을 시켜주어 사진 보정 작업을 통해 마무리를 해주면 이렇게 아름다운 천체 사진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 사람의 눈은 카메라의 센서처럼 빛을 계속 모아둘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 노출은 가능하더라도 장노출은 인체 구조상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충분한 빛의 데이터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희뿌연 먼지 덩어리로만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뇌가 시각 정보를 한 대 모아 합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저 어렴풋한 형태로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성, 토성과 같은 행성이나 달과 같은 위성의 경우에는 지구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색과 형태 등을 잘 볼 수 있고 밤하늘의 별과 같은 경우에는 거리는 지구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방출하는 빛의 양이 상당해서 별의 색깔을 눈으로도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하, 성단, 성운 등과 같은 딥스카이의 경우에는 지구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빛의 세기마저 다른 천체들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형태와 색 등을 구별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눈으로 관측을 하게 되면 형태와 색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대신에 정말 머나먼 옛날부터 우리들을 향해 달려온 빛들을 보면서 우주라는 공간이 얼마나 광활한지 깨닫게 되고 우주의 경이로움과 신기함에 감탄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흐리흐리한 손뭉치나 알록달록한 천체 사진이나 다 똑같은 대상이고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의 구조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굴절 망원경으로는 천문대급의 커다란 망원경을 못 만드나요? 굴절 망원경, 과학시간에 천체 망원경의 구조를 살펴보자는 그림에 항상 등장했던 이 망원경이 바로 굴절 망원경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정말 거대한 굴절 망원경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생긴 망원경, 이렇게 생긴 망원경, 망원경의 크기가 상당하지만 뭔가 생김새가 굴절 망원경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굴절 망원경은 길다란 경통이 인상적인 망원경이니까요. 보셨던 망원경들은 굴절 망원경이 아닙니다. 거대한 크기로 제작되는 망원경의 대부분은 반사 망원경의 형태입니다. 왜 굴절 망원경으로는 저렇게 커다란 망원경을 제작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만들기가 너무 힘들고 만든다 쳐도 크기가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굴절 망원경은 경통 앞에 렌즈를 달아야 하는 형태인데요. 대상을 또렷하게 보기 위해 제작되는 특수한 렌즈들은 제작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리를 연마해야 하는데 거대한 망원경을 만들기 위해 유리를 정밀하게 연마하여 렌즈로 만들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작은 구경의 굴절 망원경
대용량용 렌즈를 만드는 것도 까다로운데 대구경용 렌즈는 만드는데 상상 이상으로 힘들 겁니다. 또한 이렇게 정밀하게 제작해야 하는 렌즈의 제작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굴절 망원경의 특징인 길다란 경통이 걸림돌이 됩니다. 렌즈 방식의 굴절 망원경은 빛이 렌즈를 투과하여 경통 내부로 뻗어나가 초점을 형성하는 구조입니다. 거울의 반사를 이용한 덕에 길어지는 초점거리보다 짧은 경통을 가질 수 있는 반사 망원경의 구조와는 다르기 때문에 초점 길이에 경통 길이를 맞춰야 하는 굴절 망원경은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때문에 렌즈가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초점거리 역시 길어질 것이고 길어진 초점거리를 감아쳐줄 경통 역시 길어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반사 망원경은 굴절 망원경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크고 굴절 망원경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구경의 망원경은 반사 망원경으로 제작하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대구경 굴절 망원경은 존재합니다. 미국의 여키스 천문대에는 40인치의 대구경 굴절 망원경이 있고 한국의 증평 좌구산 천문대에는 356mm 대구경 굴절 망원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대구경 망원경이라 하면 구경 2.4m의 허블 우주 망원경, 무려 구경이 10m나 되는 하와이 마우나케아 섬 정상에 있는 WM 캡 천문대 반사 망원경 등 구경이 어마어마한 망원경은 대부분 반사 망원경이 차지합니다. 만약 같은 구경이라는 조건을 붙였을 때는 굴절 망원경이 반사 망원경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경통이 뻥 뚫려 있는 반사 망원경은 내부의 공간에 대기가 움직일 수 있어 예리한 상을 얻기 힘들지만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굴절 망원경은 이러한 공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덕분에 예리한 상을 보여줄 수 있어서 같은 구경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굴절 망원경이 우세하지만 제작과 가격 등에 있어 너무 큰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경에서는 이보다 저렴하고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반사 망원경을 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가성비가 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하늘은 별이 잘 안 보이는데 할머니 댁에 가면 별이 너무 잘 보여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몇 개의 별만이 간신히 반짝이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를 벗어나 어두운 시골로 가게 되면 반짝이는 별로 가득한 밤하늘을 보시게 될 건데요. 왜 도시에서는 별이 안 보이고 시골에 가야 별이 잘 보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조명, 자동차의 조명, 하로 등 각종 불빛이 지상을 덮다 못해 하늘로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 빛들이 워낙 강력한지라 별빛을 가려버리게 되고 머나먼 우주에서부터 오는 별빛들은 힘없이 도시의 불빛들에게 밤하늘에서 자기 자리를 뺏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빛이 너무 강하고 밤하늘까지 올라가 덮을 정도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도 일종의 공해라고 여겨 이러한 불빛을 일컬어 광공해 혹은 광해라고 말합니다. 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조명의 수요나 양이 적은 시골에서는 아무래도 광해가 적게 발생합니다. 높은 빌딩, 빼곡한 차, 24시간 열려있는 많은 상점과 수많은 가로등과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 이런 광해 요인이 적기 때문에 별이 많이 떠있는 밤하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을 보러 가려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이유가 이러한 광해 요인을 피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대도시 근교의 어두운 곳으로 관측을 나갔다면 대도시 방향의 하늘이 뿌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뿌연 것의 정체는 바로 대도시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인데요. 이런 광해로 인해 밤하늘이 밝아져서 우리가 도심에서는 별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교외로 나왔다 해도 근방에 도시가 있으면 광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시와는 정말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제대로 된 천체 관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운 곳으로 갔다 하더라도 랜턴, 난로, 핸드폰 등과 같이 빛을 내는 요인을 켜게 되면 어둠에 간신히 적응했던 우리 눈이 강한 빛으로 인해 암적응이 풀려 천체 관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천체 관측을 할 때는 최대한 빛을 멀리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천체 관측에 갓 입문하셨거나 천체 관측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질문해주신 내용 중 세 가지를 추려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이외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거나 이를 토대로 궁금증 시리즈 3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천체 관측이라는 활동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미있고 유익하고 느낌 있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천체 관측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